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한미 글로벌입니다. 한미 글로벌이 엄청 지난달에 뜨겁게 올라오다가 이제는 좀 힘이 다 됐나 싶었는데 네. 10월 되니까 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50주 신저가를 뚫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글로벌은 오히려 오늘장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옴시티 테마, 네옴시티 관련주를 거의 한 3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이 11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결국은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테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테마의 어떤 느낌으로 본다라면은 앞으로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실적 역시도 충분히 올해 실적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 아닙니다. 네네. 실적이 충분히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미글로벌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좋은 테마와 실적도 받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접근하는 게 괜찮은가? 이게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우리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펀더멘탈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글로벌이 전 세계 8위 PM 업체입니다. 네. PM이 뭐냐면은 공사를 이제 시작하면은 공사를 의뢰하는 쪽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대리해서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업체입니다. 이 한미 글로벌이 전 세계 8위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피어 그룹이 있는데 그런 그룹들이 보통 멀티플이 25배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올해 한미 글로벌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260억인데 우리가 뭐 8위이기 때문에 25배까지는 못 주더라도. 한 17배에서 20배 정도만 주더라도 올해 230억 곱하기 한 17배, 20배 하더라도 시가총액 4천에서 5천억까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이기 때문에 뭐 당장 가지는 않겠지만은 장기적 관점으로 충분히 4천에서 5천억까지 주가는 충분히 수렴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펀더멘탈적인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테마죠. 테마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이 11월 초 예정이 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뉴스와 관련된 뉴스 플레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쪽의 어떤 펀더멘탈과 뉴스 플레이 모두 활용을 하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미 글로벌 여전히 좋은 모멘텀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10월 들어서 함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어쨌든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할 때까지 이 관련된 종목들, 그중에서도 한미글로벌은 저희가 한번 더 자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